계파 안 가린 김영호의 칼이라고는 하는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컷오프된 사람이 추가됐어요. 이은재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몸살이지 않고 싸워온 저에게 강남병 미래통합당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저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 대신 이런 방구 없는 공천 배제를 결정한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백의종군의 자세로 수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더 컷오프가 됐습니다. 컷오프된 분 네 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삼선의 홍일표 의원, 삼선의 이혜훈 의원, 윤상현 의원 삼선, 그럼 재선에 방금 보셨던 이은재 의원, 이 네 분이 현재는 컷오프가 됐습니다. 뭐 개파 따지지 않고 일단은 다 컷오프를 했고, 하나의 관건, 논란, 바로 홍주표 전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결국 홍주표 전 대표는 양산을 출마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비후보까지 등록했어요. 그런데 당에서는, 공천위에서는 결과를 안 결정했거든요. 발표 안 했거든요. 이러다가 컷오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경남 엄지인 양산을의 선거사무실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했어요. 당 공천위 방침에 수능의 고향 지역구인 밀양 출마 자격을 반납했다. 양산 대전을 빈틈없이 준비해 부산, 울산, 경남 마흔석을 철통같이 방어하겠다. 당 공천위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양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해서 아직 살아있는 지금 도화선이 미래통합당에도 홍주표 전 대표의 거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